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loving this devotion.김성령 배우님까지 무대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성령 배우님이 올라오셔서 모르실 수 있으니까 투라고 한번 이렇게 투 독전 투라고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한번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독전 투 그렇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독전 투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역 얼굴들이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백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전 두 번째 작품 연출을 맡은 백종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뭐 좀 덤덤하고 긴장되고 그렇네요. 와 덤덤과 긴장함이 감도는 이것이 바로 독전 2 함께 하시고요. 조진웅 배우님도 네 인사와 함께 기대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진웅입니다. 와 멋있다. 네 아, 잘 오셨고 극장이 이렇게 활기차고 붐비는 모습 보니까 너무 힘이 되는데 저희 독전이 거기에 또 큰 횃불을 질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 자신감 정말 저희가 독전 때부터 사랑했던 조진웅 씨 이어서 차승원 선배님. 아유,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예. 아, 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예. 할 때간 아, 재밌게 봐주시고 예. 아, 뭐 조진웅 씨 얘기처럼 아, 이번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활기차게 아,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찬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활기찬 스타일링까지 보여주시는 차승원 씨 이어서 한효주 씨. 네 안녕하세요 큰칼 역의 배우 한효주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멋있는 성령 선배랑 또 이렇게 함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연말 연초인데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정말 예쁜 미모를 가득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승훈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랑 역할 맡은 배우 오승훈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도 많이 오셨어요. 오승훈 씨. 네 고맙습니다. 자 김동영 씨. 예 안녕하십니까 망코 역을 맡은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음성을 들으니까 또 뭔가 굉장히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지영 씨. 네 안녕하세요 독전의 마스코트 농아 선배. 네 천재고 천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독전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참. 기분이 되게 남다르고 묘한데요.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두 분 항상 같이 나오시니까 우리 김동영 씨, 이주영 씨 두 분이서 파이팅 한번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트.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네. 이분들 또 우리 마약계에서 천재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예, 네. 파이팅 감사하고요. 자, 정준원 씨. 네, 네 저 덕천 역할의 정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승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소현역의 강승현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에서 정말 독전이 많이 사랑받은 만큼 이번에도 많이 기대가 되시는 것 같은데 투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많이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서하정 씨. 네. 독전2에 새로 투입된 은관 역의 서화정입니다. 네.
되게 떨리네요. 네, 많이 떨리시죠? 네,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네,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령 배우님의 또 응원 메시지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뭐 오연옥이 장렬히 전사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 독전2에 네. 제 장면이 잠깐 나온다고 해서 네. 저도 너무 기대차 네. 그리고 응원차 나왔습니다. 네. 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큰 응원을 해주신 우리 김성령 배우님까지 저희가 화이팅 메시지 들어봤고요. 11월 17일 5시에 넷플릭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드리고 무대 인사를 바로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내려갈까요? 자, 독전2 화이팅! 포즈를 해달라는 지금 저희 분들께서 좀 이게 있었거든요. 독한 포즈를 좀 부탁드린다. 독전2에 독한 포즈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저희 매체 여러분들의 예, 그 부탁이 좀 있으셨거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내 캐릭터의 가장 독한 포즈를 이 장소에서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내 캐릭터의 가장 독한 포즈. 도진영 씨 너무 기대가 되는데 자, 한번 기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우리 큰 팔에 총을 든 것 같... 한효주 씨는 총을 들었어요. 아, 이거 지금 무엇인가요? 네네, 한효주 씨는 지금 총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독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네, 지금 뭐 몸으로 싸우시는 분, 투항이 되신 분. 아, 시선으로 지금 이곳을 정리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많은데 아, 여기 나오신 김에 우리 선배님들 얘기를 안 들어보실 수가 없겠죠. 조진우 선배님, 잠깐만 마이크 한번 들어봐 주시고 기대 포인트를 몇 가지만 꼽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독전2의 기대 포인트. 기대 포인트요? 네. 1편보다 훨씬 더 깊은 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곧 아주 훈훈한 그리고 아주 덤덤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꼭 그 질문을 가지고 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승원 선배님께서도 요 기대 포인트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기대 포인트는 이제 새로운 빌런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한효주 씨가 1편에 못지않은 아주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빌런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아마 감안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와, 지금 선배님께서 후배인 한효주 씨에게 기대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언지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한효주 씨의 변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한효주 씨? 뭐 저보다는 독전의 원래 터줏대감, 우리의 큰 두 축이 저희 영화의 어떤 큰 기둥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브라이언과 조진웅 선배님의 역할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효주 씨는 평상시가 거의 일상이 바뀔 만큼 마무리가 왜 안 되니? 하여튼간 저기 네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1편에서 어마어마한 빌런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못지않은 그거에 버금가는 아마 빌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네. 아마 포인트로 네. 봐주셨으면 참 감사하겠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또 우리 차승원 선배님께서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승훈 씨가 한 말씀 하시고 이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포인트. 네. 선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재밌는 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승훈 씨 의상 존 트라볼타 같지 않나요? 네, 네, 함께하고 싶을 만큼.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오늘 함께하고 싶을 만큼 멋진 배우들과 함께 여러분 독전2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배우님들과 감독님 무대 인사로 바로 극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